안녕하세요, 아이들입니다. 선보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한번 볼까요?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볼게요.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막 코멘트 해주셔도 돼요. 예. Yeah. 오기 면허 안 나왔어. 면허 운전. 처음 굉장히 무거웠어요. 그러니까 제트가 안 나서. 다리 유연하시네. 와, 아, 팔도 유연하세요. 아니 너무 손가락도 유연하세요. 와, 저 표정. 와, 입술도. 와, 와. 아, 야시니. 미쳤어요. 야시니. 콧대 봐요, 콧대. 네. 와. 맞아요. 너무 추웠어요. 땅이 아울었었어, 진짜. 오. 와, 혀도 유연하세요. 와, 얘 되게 좋아요. 똑같은 사람 맞아요. 네, 표정 이건 뭐야? This is 뭐야? 뭐 까는 거야? 뭐야? 안 깨는 거야, 깨는 거야. 아, 여기도. 오, 너무 예쁜데. 여기! 아우. 와, 여기 진짜 대박이야. 잘 추웠네. 추웠어. 오. 아, 던졌고. 왜, 아, 왜 먹어? 제가? 아, 와. 먹었습니다. 왜요? 왜 그러셨어요? 우리 이제 결혼해야 돼. 왜요? 싫어요. 새로운 사탕 먹어서요. 새로운 사탕 먹어서 사드릴게요.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맞아요. 네. 이게 이거 그, 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저희의 네. 이거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어요. 네. 어, 여기 진짜 추웠어요. 최고. 너무 추웠어요. 진짜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. 맞아요. 이 뒤로 뭐 웬만해서 춥지가 않아요. 진짜 안 추워 보인다던데. 그니까 하트 풍선. 하트 풍선. 오. 오. 나 너무 추워서 와. 사실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. 네, 맞아요. 네. 머리가 아팠어요. 아. 와. 너무 잘 아, 잘 끝났어요. 멋있어요, 진짜. 사실은 와. 이게 다 영화였다. 이거 영화였다. 아. 영화 재밌었네요. 맞아요. 근데 여기 그 한 명씩 마지막에 나오거든요. 각자 역할. 어. 전 기사님이었어요. 드라이버. 드라이버. 엔지가 가장 많이 난 신이 있다면 수화가 넘어져서 그래, 진짜 나도 그래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너무 좋아? 아니.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. 다쳤어? 버티려고 하려고 하는 표정. 맞아. 나 지금 누구야? 많이 넘어졌어요, 수화가. 바닥이 다 얼어져서 맞아요. 그날 너무 추웠어가지고 맞아요.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역할인지 배우님들 설명해 주시라고 응시해 주실래요? 너 마음대로 그냥 역할을 정해줘. 네. 넌 그럼 안 줘. 그럼 위험할 텐데. 어. 아 그래? 미연 언니는 공주님을 맡고 정해? 있고 네. 그리고 민니 언니는 집에서 있는 사람. 내 의견을 해볼게. 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내가 대장. 왜냐면 내가 어 그런 거 같아. 근데 왜 내 차를 태우냐고. 너 드라이버. 오, 이거 너 차가 아니야. 우리가 훔친 거야 그 차를. 아. 제가 영화 쓰는 사람이었어. 사실 슈화가 대장인 거지. 우리는 슈화 영화 속에 뭔가 그냥 움직이는 라고까지만 하고 해석을 자유롭게. 이것도 해요. 그냥 저희가 해석한 거예요. 믿지 마세요. 맞아요. 세트에서 찍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슈화 옆에 타 있는데 와 현장이 아주 그냥 배경. 아, 뭐 바람 불만 네. 맞아요. 심지어 카메라도 가만히 있고 결과물이 너무 치명적이야. 너무 아, 미쳤어요. 마음에 들었습니다. 나는 텀보이
축하 박수 한 번 치고 가자. 가이브는 국내 급상승 현재 1등. 와! 이대로 지금 들어가자고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버버짱. 소문의 아이들.